이 체인 시스템에 헤드를 꺼내는 게 이제 힘들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아닙니다. 제가 이 체인 시스템을 디자인하고 설계하고 만들 때에는 그런 것들을 다 고려해서 제가 만든 거예요. 제가 지금 헤드를 한번 꺼내 보겠습니다. 자, 이 커버를 열면은 이제 헤드가 일로 이동을 하겠죠. 커버만 이렇게 풉니다. 제가 이제 한 손으로 촬영하고 한 손으로 하는데 한 손으로도 뺄수 있을 만큼 그냥 쉽게 빠집니다, 여러분. 커버만 푸시고요. 헤드를 빼는 거는 카트리지와 헤드를 분해하는 게 그냥 쉽습니다. 그냥 이거 예전대로 누르시고요, 이렇게. 누르면 빠지지 않습니까? 이렇게, 이렇게. 이렇게 빼시고, 위에 이 젠더 당기시면서요, 이거 같이 이렇게 빼시면 됩니다. 그냥. 이렇게 빼면 그냥 카트리지 헤드가 다 빠집니다, 그냥. 락 제끼고 그냥 헤드는 헤드대로 빼시면 됩니다. 체인 랩으로 이렇게 옮겨 놓으시고요. 당겨 놓으시고, 그냥 헤드 빼시면 됩니다, 그냥. 빼고, 다시 장착하실 때는 역순으로 다시 카트리지 넣고, 뭐, 칩 나갔으면 칩 교환하시고, 다시 물리시면 됩니다. 쉽게 그냥 장착이 된다는 거, 그렇게 다 맞춰서 설계를 한 거예요. 이상입니다.